웃지 말라고. 톤이라고 생각합니다. 베이스 라인에 그 곡의 스토리가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더 우리의 곡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친구들이 연주할 때 편해야 돼요. 제일 중요한 거는,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존재를 몰라야 돼요. 듬직함? 이제 뒤에서 약간 다른 멤버들을, 팀 전체를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 이 합을 잘 조화롭게 버무리는 그런 실력과 그런 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. 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리듬이나 그 코드나 두 개 사이에서 잘 저울질하면서 코어를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요. 다들 잘 하고 계신데 저도 잘하고 있지 않나. 라쿠나. 그러니까 연주도 잘하는데 베이스가 되게 특이해요. 그 호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또 라쿠나의 음악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장 라인을 잘 짠다고 생각합니다. 죄송해요. 용호상박인데 개인적으로는 설의 한빈님 가장 중용적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. 저는 아닙니다. 베이스만이 지닌 매력은 있을 땐 모르는데 없으면 알아요. 뭔가 허전하구나. 근데 그 매력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.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. 일단 베이스는 저음이 좀 특출난 악기라서 그 저음에서 나오는 그 빠방함, 사람의 좀 그 심장을 두드릴 수 있는 소리. 베이스라는 악기를 다들 많이 모르세요. 베이스가 되게 심장을 울리는 그런 매력을 지니고 있거든요. 둥둥거리는. 여러분도 모르게 심장을 울려주고 있는 악기가 베이스거든요.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프로! 너가 프로페셔널이야! 그래요? 왜 네 기타는 네 줄이야? 배우기 싶어서, 배우기 쉬워서 베이스. 진짜 매력 있네. 베이지. 베이지. 여러분들 베이스가 뭔지 모르시죠? 그게 매력이에요.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뒤에서 막 오, 막 가슴이 막 되게 막 뜨거워지고 막 웅장해지고 막 되게 막 웅장해지면서 막 슬퍼지고, 그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편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막상 없으면 너무 허전한 깊은 바다에서 조용히 헤엄치는 고래의 울음소리처럼 여러분에게 살며시 다가가겠습니다. 갑자기 고백을 하네요?